동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2번의 가드 최형민, 25번의 포워드 최원재 선수입니다. 5번의 가드 김난건, 6번의 가드 이재우, 11번의 센터 이윤수. 심판의 점볼로 시작합니다. 아, 경기 초반부터 압박 수비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볼 빼서 냈고 두 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4-0을 만듭니다. 안쪽으로 열어줍니다. 포스업 그리고 두 점 올려놓지 못했고 다시 한번 티빈 박준영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서 두 점 올려놓는 곽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깨끗합니다. 초향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훅슛 들어갑니다. 수비 3명 달고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더블팀이 들어왔고요. 자, 두 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동국대학교 8-8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속공 두 점 바스켓 카운트. 이윤수 선수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두 점 라인을 밟았죠. 그대로 성공합니다. 두 명 더블팀이 붙고 있죠.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홍성민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홍성민 사이에서 그대로 두 점 성공합니다. 두 명 사이에서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석점 슛. 안쪽엔 홍성민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경식 그대로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놨습니다. 1쿼터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이재우에게 던지지 못하면서 2쿼터 역시 양준우 선수를 선택을 했던 여기서 턴오버 빠른 속공 그리고 두 점 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른쪽에서 이윤기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턴오버 두 점 올려놓고 바스켓 카운트. 스핀 무브 쉽지 않죠. 노룩 패스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석점 슛. 한 명 제치고 두 명 세 명 네 명 제치고 골 밑으로 주경식 두 점 들어갔어요. 앞쪽으로 비었어요. 그대로 득점 성공. 그대로 양준우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병훈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 골 밑으로 넣어줍니다. 주경식 포스업 시도 두 점 훅슛 들어갑니다. 중전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요. 양준우의 석점이 여기서 또 들어갔네요. 34-31 모두 9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격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그리고 이 공마저 뺏어냅니다. 11 6점 차로 앞서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자, 이윤수 돌파 시도 두 점 훅슛 들어갔습니다. 역점 차를 만들었고요. 자, 3쿼터에도 프레시 수비가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득점까지. 골 밑으로 이윤수 돌아서면서 두 점 동점에 성공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겠죠, 동국대학교 선수들. 자, 여기서 결국 8초 바이올레이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동국대학교.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티빈 들어갔습니다. 공두연 열렸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안았나요? 들어갔어요. 골밑 돌파 시도 레이업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들슛 역시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다쳐 풋백 플레이 이동민. 자, 이것도 2구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풋백 플레이 티빈으로 성공시킵니다. 외곽에서 3초 2초 이재우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4쿼터 경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연장전까지 갔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는 여의치 않고요. 김영민 쪽으로 외곽. 두 명 제쳐내고 그대로 두 점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주경식이죠. 벌써 두 명이 달라붙었고 이 사이를 풋백 플레이. 이번엔 성균관대학교 이재우. 자, 여기서 공두현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경식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샤클락 5초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페크샷 성공. 성균관대학교 돌파 시도 이윤수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또다시 연장전으로 갈지 승부가 날 수 있을지. 62-62 동점을 만듭니다. 주경식의 돌파 레이업 그러나 반칙. 이들의 시선이 이 공으로 그러나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단독 돌파 시도 공두현의 두 점 들어갑니다. 공두현 스크린 플레이 10초 남았습니다. 경기 8초 7초 돌파하는 과정 오펜스 파울이군요.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역시 파울 작전으로 응수를 하죠. 이 선수의 손을 떠는 2공에 향했습니다. 그러나 자, 또 2구 들어갔습니다. 드리블 4번 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자, 왼쪽으로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울 작전 들어갑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양준호 선수의 마지막 슈팅까지 지켜봤습니다. 90대 61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